자,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자. 아까는 저 박수 안 쳤는데. 네, 금방 말고. 금방. 오전에 말고. 안 쳤죠? 오전에 말고. 봅시다. 이제 오늘부터는 진도가 이제 이번 주에 수업이 안 들어간 부분까지도 할 거예요. 다음 주하고 다음 주도 이제 조금 걸치고요. 맨 마지막 주는 거의 걸치지 않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이제 진도 그 표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5주 만에 할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전에 공부했던 부분을 총동원할 거고, 그 다음에 또안 배운 부분은 그냥 그 풀이하면서 제가 조금씩 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그냥 몰라도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몰라도 한번 듣고 넘어가면 나중에 다시 들을 때 어떻게 돼요? 들을 때 조금은 다시 뭐 기억나는 부분이 있을 거야 아마. 자, 보죠. 58페이지에 87번부터 풀 거죠. 자,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금지 행위 한번 정리를 해놓고 한번 보죠. 간단하게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 벌금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원 벌금 있었죠? 그래서 1-라면 매무수가 됐죠?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한, 자, 대상물에 대한 뭐예요? 매매업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등록 업자면서 그로부터 의뢰를 받았거나 아니면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 수, 보수 뭐예요? 초과수 있었죠? 초과수수 있었고, 거짓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 판단을 그렇지 않게 일으켰었죠. 자, 그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원 벌금은 증직 상투, 증서, 중개 중서에 대한 매매업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직접 거래에서 직접 거래, 그 다음에 또 쌍방 대리가 있었죠. 쌍방 대리, 그 다음에 또 투기 조장이 있었죠. 투기 조장. 이 투기 조장은 어떻게 된다? 미등기 전매를 중개 주거나 아니면 전매가 제한된 것을 중개를 해주는 등 이렇게 했습니다. 중개를 해주는 등 투기 조장이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1-는 매무수거 이렇게 했고요. 3-3은 증직상투 이렇게 됐죠. 자, 이걸 구분을 눈에 보시고요. 걔 뭐라고 떠들어요? 자, 봅시다. 87번에 보죠.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중개사의 금죄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보죠. 토지의 매매를 업을 하는 행위. 토지 매매 업, 토지는 중개 대상물이죠. 그걸 매매 업 했으니까 금죄에 해당 되죠. 형벌 1-1이죠. 자, 이제 형벌까지 같이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자, 등기된 임목 매매 업 중개 대상물이죠. 금죄이죠. 형벌 1-1. 자, 중개인과 직접 중대상물 거래, 직접 거래죠. 형벌 3-3. 그 다음에 건축물의 매매업 1-1. 중개대상물이죠. 자, 일방의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일방 대리는요, 금쟁이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일방, 쌍방 대리만 금쟁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88번 보죠.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중개사의 금쟁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업 금쟁이죠. 토지 건축물 그 뭐예요? 중개대상물이죠. 형벌 1-1. 중개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점유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개업중개사가 이에 동조하여 전매를 중개하는 행위 3-3. 투기조장이죠. 자, 그다음에 3번에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서로 짜고 매도 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매수인에게 부동산 매도하고 차익 취득하는 행위 금쟁이. 자, 누구와 짜고요? 매도 의뢰인과 짜고
가격을 높이 받아서 차액을 편찬하는 행위는 뭐죠? 뭘로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뭘로 거짓말한 거예요? 가격을 거짓말한 거다. 자, 제가 예 들었잖아요. 나 2억에 팔아줘. 근데 개업금이 뭡니까? 제안하죠? 내가 이거 1억에 팔, 1억 2천에 팔아줄 테니까 2천만 원 갖고 나눠 갖자. 그러면 1억짜리를 누구한테는 매수인한테 얼마에 파는 거? 1억 2천. 가격을 뭐 한 거다? 거짓말한 거다. 이게 뭐에 해당된다? 거짓 언행. 해당되는 거죠? 자, 요거 내용이에요. 형벌 1-1. 자,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금 여사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 대리인과 직접 거래했습니다. 금쟁이. 직접 거래죠. 형벌 3-3. 자,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를 받은 개업중개사 의뢰 중개로 S부동산을 매수한 개업중개사가 갑이 매수 중개를 받은 다른 개업중개사 병의 중개로 X부동산 매도하는 이 다른 개업중개사 통해서 했죠. 금쟁이 아니죠. 5번이 답이죠. 자, 그러면 국민사법령상 밑에 89번입니다. 개업중개사 금쟁이와 그에 대한 벌칙 연결이 옳은 것은 모두 옳은 것은 거래당 쌍방대리 어떻게 해요? 형벌 증직상투 3-3이죠? 자, 중개당사 매매업 1-1. 자, 증서 매매 중개 증서 나오면 3-3이죠? 자, 그 다음에 초과수수 1-1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맞는 거 틀린 거 구분하겠죠? 예, 네, 뭐 답은 제가 준비를 설명 안 드려도 될 겁니다. 자, 90번 문제 보죠. 공여사법령상 개업중개사의 금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을 임대하는 행위 있습니다. 자, 보죠. 중개 의뢰인을 대리해서 했죠? 중개인을 대리해서 중개 의뢰인 하면 자, 중개 의뢰인을 대리해서 그러면 타인에게 중개대상을 임대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쪽만 대리한 거예요? 양쪽 다 대리한 거예요? 자, 중개 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을 임대하는 일이 있죠. 타인에게 중개대상을 임대했죠? 이렇게 대리해서 했다면 그러면 이쪽은 한쪽을 대리받고 한쪽은 그대로 중개를 해준 거죠? 그러면 이게 양쪽을 대리한 것은 아니죠. 무슨 뜻인가 이해해서?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중개 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 대상을 임대하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타인은 대리권을 수여받는 자가 아니고 한쪽만 대리해서 한 거죠. 그럼 이건 뭐가 된다? 일방 대리죠. 일방 대리는 금쟁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상업용 건축물에 분양 대행하고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받은 행위. 자,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 상업용 건축물 분양 대행이에요.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분양 대행은 겸업이죠. 겸업이니까 이건 뭐 된다? 이거는 중개사법 아예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금쟁이랑 상관이 없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중개 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 대상물을 직접 거래는 직접 거래. 대리인과 직접 거래. 이거는 금쟁이 이죠. 예, 그 다음에 건축물의 매매를 업을 하느니. 예, 되죠. 자, 그래서, 금쟁이에 해당하는 것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되죠. 자, 거기 해설을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해설해 보니까 기억 있죠? 기억에 임대를 알선하니까 금쟁이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그냥 일방 대리라고 일단 적어 놨어요. 일방 대리는 금쟁이가 아니다. 해설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거기 기억을 뭐라고 고치나? 일방 대리는 금쟁이가 아니다. 이렇게 한번 고쳐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91번 보겠습니다. 자, 국민사법령상 개업중개 금쟁이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중개사무소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사실 알면서 그를 통하여 의뢰받는 행위 무등록 알면서 의뢰받았습니다. 금쟁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고소만 초과해서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쟁이죠? 형벌 1-1. 1번, 2번 다 1-1이죠? 관계법령에서 양도한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이 임대 관련된 증서 매물을 중개하느니 3-3. 증서 나오면 3-3이죠?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에서가 중개대상 외 건축 자재 매매를 업을 하느니 건축 자재 매매업이죠? 이거는 금쟁이 자체가 아니죠. 자, 5번에 중간 생략 등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할 것을 개업공사 알고도 투기 목적으로 전매 중개했는데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뭐 해야 돼요? 그래도 금쟁이라고 그랬죠. 자, 일단은 전매 차익이 나지 않았어도 뭐가 된다? 금쟁이 해당이 된다. 투기 조장이죠? 형벌 3-3 이렇게 되죠. 자, 이제 교육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9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사 등 교육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28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이하의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몇 시간이에요? 28, 32. 맞는 내용이죠? 자, 폐업신고 1년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자는 실무교육 면제된다. 나갔다가 1년 이내 다시 들어온 다음 실무교육 면제된다. 3번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법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자, 등록신청일 때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죠. 뭐 별 문제 다 나옵니다. 법인 개업공인 실시하는 게 나왔어요. 자, 주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실시권자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법인인 경우 이렇게 했지만 자, 어쨌든 실무교 실권자는 누구?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 연수교육 통지는 2죠? 2년이 되기 2개월 전. 자, 분성 설치하는 경우 분성 책임자가 그 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자, 책임자는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겠죠. 자, 그러면 93번 보죠. 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 등의 교육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실권자. 자, 실무교육, 연수교육 모두 시도지사죠. 직무교육은요? 시도지사. 또는 하나 더 있어요. 등록관청 있었죠. 등록관청 있었고, 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다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 시간은요? 28, 32. 연수교육 시간은요? 12, 16. 직무교육 시간은요? 3, 4. 그렇죠? 거래소고 예방교육 시간은요? 없죠. 그 다음에 3번에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기관은 교육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2개월? 2개월 전까지? 맞아요? 실무교육은 들어오고자 할 때 받는 거죠. 들어오고자 할 때 받는 거죠. 자기가 원하면 받는 거죠. 자기가 원하면 받는 거죠. 내가 지금 중개사무소 들어갈 때, 들어오고자 등록하고자 할 때 받는 거죠. 자기가 원하면서 하는 거죠. 그럼 대상자에 통지할 게 없죠? 그죠? 예, 네, 이건 통지 규정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실무교육은 내가 들어오고자 할 때, 자, 등록 신청하고자 할 때, 등록하고자 할 때, 고용, 자, 소속공인에서 되고자 할 때, 사원이면 되고자 할 때, 몇 년이네? 1년. 1년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원해서 받는 거지. 지금, 이거는 의무교육이지만 내가 원해서 받는 거죠? 내가 원하니까, 내가 업무를 하려고 할때 하는 거니까. 그럼
대상자에게 통제하고 할 게 없죠. 네. 대상자에게 통제하는 거 뭐 있어요? 연속교육. 2년이 되기 2개월 전. 그냥 또 하나 있어요. 직무교육도 들어오기 전에 내가 하고자 할 때 받는 거죠. 거래사고 예방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며칠? 10일. 네, 10일 전. 이렇게 되죠. 예. 네. 헷갈리죠? 예. 네. 5월 달부터, 그날 배운 거 오후에, 그날 해가지고, 진도면 모의고사 보거든요. 그래도 오전에 배웠던 거, 요 시간대 딱 시험 치는데도, 그래도 기억 안 나요. 그만큼, 진도별로 해서 그만큼 그대로 떼어가지고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도 기억 안 나요. 그래서 그게 머리 나쁘다고 여러분들 자책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런 거 분명히 아까 여러분들 배웠어도 이거는 기억이 잘 안 날 거야 아마. 자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3번에 틀린 거죠. 4번에 실무교육 받은 개업공인회사 및 소속공인회사는 실무교육 받은 후 몇년마다? 예, 2년마다 12, 16 연수교육 받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중개보조니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다시 고용신고 될 경우에는 직무교육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 9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국내사 법령상 개업공인회사는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1번에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회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시설 실시하는 직무교육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받았죠. 2년마다 받는 것은 그렇죠. 연수교육이었죠. 자 분상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받아야 된다. 자 실무교육이죠.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 자 일단은 실무교육. 자 그 다음에 또 고용관계 종료신고 1년 이내 다시 중개보전으로 고용신고 대상이 된 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을 실시하는 직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예, 나갔다가 1년 이내 다시 들어간다면 받지 않는다 그랬죠? 실무교육 시간은요? 28, 32. 연수교육 시간은요? 예, 12, 16이 되죠. 자, 국토교통장관이 마련한 시간은 교육지침에는 교육, 대상, 과목, 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수강료는 그래하지 않아다. 수강료 들어갑니다. 수강료 지침에는 수강료 들어간다. 자 그러면 여기 조심할 거 교육비 지원이 안 들어가요. 교육비 지원 하나 옆에서 적어놨어요. 교육비 지원 X. 자 근데 교육비 지원 어디 있었죠?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있었죠? 거래사고 예방교육에 교육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95번 국내사법령상 내용으로 오는 것은 1번 등록관청은 개업, 공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위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뭐였죠?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모두 실시할 수 있죠. 자 이번에 이게 이제 교육이 하나 나와서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요즘요 요런 유형이 자주 나옵니다. 복합 문제 있죠. 이게 교육 문제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법령이 이쪽 거 하나 쑥 빼고 저쪽 부분에서 쑥 빼고 이런 게 95번 유형이 많이 나와요. 자 이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예 네, 맞죠. 2번이 맞는 거. 지체 없이 간판 철거. 이거는 저번 부분에서 한번 배웠을 거예요. 맞죠? 이전 신고, 폐업 신고, 그 다음에 또 등록 취소.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등록 취소. 3번에 개업공인회사로서 폐업 신고를 한 후 1년 이내 소속공인회사로 고용신고에 대상이 된 자는 고용신고 일전 1년에 다시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1년 이내 다시 들어가죠? 그러면 실무교육 대상 아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개업 공인회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가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이거는 행정처분에서 어디 나오냐면 상대 등록 취소 나와요. 네, 그렇죠. 상대 등록 취소에서 자격 취소가 아니라 뭐다?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자, 독점개점의 공정거래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자, 일단, 요거는 오늘 행정처분 요까지 나갈 거예요. 개혁행정처분까지. 여러분, 안 배웠지만. 자, 거기서 보면 이게 있습니다. 독점개점의 공정거래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자, 사업자단체. 둘 이상이 모이면 사업자단체라고 했어요. 사업자단체가, 자, 부당경쟁 제한. 자, 이제 소위 말하는 회원업소를 만듭니다.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얘기는 했었는데, 회원업소라고, 이제 자기는 회원을 만들어요. 회원을 조직한 다음에, 자, 우리 회원들은 절대로 보수를 깎아서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예요. 0.9% 0.9% 무조건 받아야 된다. 만약에 깎아서 받으면 자체적으로 제재하고 그래요. 자, 이게 소위 말하는 뭐예요? 요거를 담합이라고 그러죠. 담합. 바로 이런 것들. 이게 부당 경쟁 제한이에요.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 소위 말하는 담합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개업공개사에게, 개업공개사 그 사업자단체에게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거를 최근 몇 년 이내 2회 이상,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2회 이상, 아, 2년 이내 2회 이상 받는다면, 이때는 상대 등록 취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에 그러니까 저희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가 아니라 받았죠?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중개보조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자기의 성명을 명시하여 중개사 상물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96번 국내사 법령상 개업공개사 등이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이죠. 자, 설치신고일 전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일단은 뭐 앞에 거는 그렇다 치고 뒤에 거 실무교육입니다. 이번에 폐업신고 후 1년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개사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나갔다가 1년 이내 다시 들어오죠? 자, 나갔다가 1년 이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 한다?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2번, 자, 3번에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무교육 등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일시장소 내용 등을 통지해야 된다. 2죠? 2년이 되기 2개월 전. 연속시간, 연속교육시간 12, 16. 실무교육시간 24, 32. 직무교육시간 34,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신고, 1년에 고용신고를 다시는 중개보전 직무교육. 자, 일단 간단하게 나갔다가 몇 년에 다시 들어오면? 1년에 다시 들어오면 교육 안 받는다. 예, 요거 기억하시면 되죠. 97번 국내사법령상 개업공개사 등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실직권자는 누구? 시도지사. 이건 아까 한번 풀어본 것 같아요. 자,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일시 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 연수교육 실시합니다. 통지하죠? 자, 실무교육은 통지해야 하네요. 실무교육은 내가 원해서 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받는 거지만 어쨌든 들어오는 것은 내가 원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통지 대상이 아니죠? 뭐만? 연수교육은 통지 대상이죠. 이거는 통지 대상이 될 뿐 관보에 공고하는 건 아니에요. 자, 명단은 교육대상자 명단을 관보에 공고한다면 그 수백 명이 뭐야? 개업공개가 거의 10만 명 되는데 그 2년마다 받는다고 수천 명을 갖다 공고해줘야 되죠. 그래서 공고하는 게 아니고 뭐다? 통지한다. 통지만 하는 거예요. 자, 2번이 틀렸죠. 3번에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속교육 받아야 된다. 네, 2년마다 받으라 그랬고요. 직무교육 시간 몇 시간? 3, 4.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
중개소 등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자, 거래사고 예방 교육. 실시권자 누구? 실시권자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대상이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 등, 등까지예요. 중개, 보조원까지.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자, 중개보수 분부입니다. 자, 98번 뭐죠? 공유사 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거래 당사자와 체결한 보수약정 지급은 무효이다. 네. 무효? 네. 있죠? 네. 자, 이거는 두 번째 주에 무등록과 관련해 보였어요. 자, 무등록. 무등록. 중개보수약정. 무효이라고 그랬죠? 네. 보수약정 무효다. 그러니까 청구권이 없다 그랬죠? 무등록은 보수 청구권이 없다. 그래서 약정은 어떻게 한다? 무효다. 라고 기억나시죠? 네, 그거예요. 다만 무등록이 아닌 우연한 기회에 받았습니다. 그건 무효가 아니다 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2번 개업, 공인중개사와 은행 간의 중개보수 지급에 약정이 없는 때는 중개대상원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네, 맞는 내용. 자, 그 다음에 3번에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에 허용한다. 주택 외, 주택 모두 국토교통을 참여해서 협의해서 받는다 그랬죠? 자, 일단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에 허용한다. 맞죠?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얼마? 0.9. 거기서 협의해서 받는다 그랬죠? 자, 4번에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쌍방업자 각 밭에 일반업자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 거래대금의 1,000분의 9 이내로 한다. 0.9 맞죠? 임대차는요? 0.8 이렇게 되죠. 5번에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릅니다. 그러면 대상물과 사무소가 틀려요. 그럼 뭘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사무소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사무소 소재지 조례를 적용한다. 9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작년에는 이런 문제가 두 개의 문제가 나왔어요. 자, 공유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개업공개사 의뢰인 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잔금지급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이죠. 자, 2번 공유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네. 예. 자, 초과 수수된 것은 어떻게 된다? 무효다라고 했었죠.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 한도는 시도절에 정한다. 자, 주택 외는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협의해서 받는다 그랬죠? 주택 외는 시도조례가 들어간 무조건 틀려요. 그럼 시도조례가 들어간 것은 뭐예요? 주택이죠, 주택. 자, 주택 외에는 협의고 주택은 뭐 된다? 시도, 조례 이렇게 되죠. 자, 3번에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등에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 후에 실비 받을 수 없다. 계약금 등 이치에 관련된 실비 받을 수 있죠. 이건 누구한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매수, 임차 이런 사람 누구죠? 권리, 취득을 해 이렇게 되죠. 자,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릅니다. 이때 대상물 소재지 관할 위에서 풀어본 것 같네요. 뭐죠? 대상물이 아니고 사무소 소재지. 자, 100번 문제 보죠. 공유사법령상 중개보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중도금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 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계산한다. 실제 거래된 가격이죠. 기납입된 계약금, 중도금,
뭐 1차 중동까지 했다면 제가 아까 예를 든 거 계약금 3천만 원에 1차 중 5천만 원 피해 2천만 원 받았죠? 그럼 이게 총 거래된 금이 얼마? 1억이죠. 1억에다가 요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이 예 틀린 거죠. 2번 교환은요 뭘 기준으로 한다? 큰 물건,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자 동일 나오죠? 동일한 증계대상으로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뭐만? 매매 거래건 금액만 적용한다 그랬죠? 4번에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 중 경우 우리 일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수는 얼마예요? 국토교통에서 얼마나 정하겠다? 1천분의 8, 0.8%죠.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규정 적용한다. 네.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이죠. 그럼 거기에 반대는 미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 문제 한번 보죠. 중개보수 계산. 자 원래는 이제 계산 문제 한 문제와 중개보수에 대한 이론 문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계산 문제는 두 문제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론 계산 문제 안 나오고 이론 문제만 두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보죠. 101번 개업공개사가 Y씨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사이에 매매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해주는 경우 일방 당사로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은 했습니다. 자 일방 당사자의 원래는 중개보수는 뭐예요? 쌍방이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제 문제 잘 봐야 돼요. 일방이죠. 일방 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쌍방 계산하지 않고. 또 하나 YCX 주택에 대해서 동일 당사 사이에 이렇게 했죠. 자 그 박스 안에 보세요. 갑은 매도인과 임차인이고 을은 매수인과 임대인이야. 이게 뭐죠? 동일 이렇게 되는 거죠. 동일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 포함해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죠. 그 뭐만 받아라? 매매 보수만 받아라. 그러면 여기서는요 제시된 금액에서는 어떻게 된다? 임대차 보수는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만? 매매만 받은 거죠. 자 그럼 매매 대금이 얼마예요? 이제 임대차는 받으면 안 되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죠. 매매만 계산하면 되죠. 1억 8천만 원이죠. 그 밑에 자 주택은 항상 이렇게 밑에 시도조례에 대한 요율이 제시돼 나옵니다. 주택 외에는 0.9%에서 협의해서 받는 거죠. 근데 주택은 요율이 제시돼 나와요. 1억 8천만 원이면 어디에 해당돼요?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0.5%. 자 한도액이 얼마예요? 80만 원. 자 그러면 만약에 80만 원이 넘게 나오면 얼마만 받으라 이게? 예, 계산해보죠. 1억 8천만 원에 0.5% 하면 얼마죠? 예, 답은? 그렇죠. 이거 의외로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중개보수 계산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하죠. 이건 뭐 계산기 두드려서 해도 되고 암산으로 대충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90만 원 나왔어요. 자 지금 이것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버릇 개론 부동산학 개론 계산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 딱 90만 원 나오면 90만 원 밑에 있는지 봐요. 딱 보니까 보이죠? 60만 원이 그거 아무 생각 없이 찍고 딱 넘어갑니다. 의외로 많이 틀려요. 그러면 이때는 뭘 봐야 돼요? 한도액이 있는 걸 봐줘야 돼요. 한도액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답은 얼마다? 90만 원이 아니고 80만 원. 2번, 자, 개업공개사가 SC에 소재하는 주택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했다. 개업공개사가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은? 자, 보죠. 갑으로부터니까 일방이에요, 쌍방이에요? 개업공개사가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랬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받는 게 아니고 갑 하나죠? 일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 위에, 밑에 박스에 계약 쪽을 보니까, 갑은 매도인 임차인이고, 을은 매수인 임대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101번과 마찬가지로, 동일이죠. 그럼 이거는 결국 뭐 한다? 동일이니까, 임대차는 못 받고, 뭐만? 매매만 받는 거죠. 자, 그럼 보죠. 거기에서 보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알게 있습니다. 주택면적이 3분의 1이에요. 주택면적이 3분의 1이에요. 어떻게 돼요? 주택 외죠. 그럼 주택 외니까 몇 프로 받으면 돼요? 최대 금액 0.9% 받으면 되죠? 예. 네. 0.9% 받으면 돼요. 주택 면적이 얼마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지금 몇 회? 25회죠? 이것도 많이 틀렸어요. 왜냐? 밑에 제시된 것이 나오죠. X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에서 주택율이 싹 나와요. 여기에 쏘가버립니다. 자, 우회 문제가 주택이라는 것 때문에 주택요율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주택이 아니죠. 주택외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밑에는 요율은 무시해야 되는데 제시돼서 나온 거 이거 갖고 계산하면 그대로 틀려버립니다. 3분의 1이니까 보다 0.9%를 그대로 계산한다. 그러면 보죠. 얼마예요? 매매대금 1억이죠. 1억에 0.9%는 얼마? 90만원. 90만원이 답이죠. 이해 되셨어요 이거 지금? 이거는 주택이 아니고 뭐다? 주택 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10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개업공개사 병에게 중개에 의뢰하여 을소유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5만원에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이 경우 병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대액은 업무시설로서 상하수를 갖춘 부엌이 있고 화장실 있고 목욕시설 갖췄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용으로 하는 거예요? 주거용이죠. 자, 주거용이니까 매매교환은 0.5, 임대차는 0.4 보면서 받아야죠. 자, 그러면 병이 갑으로부터 그랬습니다. 일방이야 쌍방이에요? 갑으로부터 그랬으니까 일방 한쪽만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임대차죠. 일단 계산해 봅시다. 2천만 원, 월차임 25만 원, 25만 원 곱하기 100 하니까 2500이 되고, 2500에 2000이니까 4500이죠. 4500이면 얼마 미만이에요? 5000 미만. 다시 계산하죠? 70으로 다시 계산하죠. 그러면 2000만 원에다가 25 곱하기 70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된다? 자, 70 하니까 25 하면 1750만 원에다가 2000만 원 더 하니까 375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자, 3750만 원 계산됐죠? 근데 매매교환은 0.5고 임대차 등은 얼마나 제시됐어요? 0.4. 요거는 여러분들이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죠? 자, 매매기한 0.5, 임대차 0.4죠? 0.4를 곱하면 얼마다? 15만원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104번. 자, 요거는 아까 한번 풀어본 것 같네요. 개업공개사 갑이 을의 일반주택 6천만원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갑이 위주택을 보증금 1500, 월차임 30만원, 계약기한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갑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 차이는 했습니다. 차이는, 자, 그러면 매매는 어떻게 돼요? 매매는 6천만원이죠? 6천만원 주택이니까 밑에 제시된 것은 시도조례 요율입니다. 요율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은 항상 요율이 제시돼요. 주택은요. 자, 그러면 거기에 요율 제시된 거 보면 5천에서 2억 미만 이렇게 되죠? 0.5. 그러니까 30만원이고요. 자, 임대차는요. 1500에 월차 30만원 4500이죠. 그럼 다시 5천만원 미만이니까 다시 계산하죠. 70으로. 그럼 얼마? 3천. 자, 일단 그 70, 3721에 3600이죠. 그럼 3600에 해당되는 부분은 0.5%죠. 그럼 18만원인가 그렇죠. 그래서 30만원에서 18만원 빼면 얼마? 12만원. 차액을 계산하는 거죠. 12만원. 아까 한번 잠깐 풀어봤던 부분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 문제까지 봤고, 자, 좀 쉬어야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